모두 물러나세요! 오? 무슨 소리지 이게? 어? 가만 있어! 이건 나! 형법 제260조 사람의 인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니 안 돼! 피해자분 괜찮으신가요? 가만 있어! 따라와! 아이 아파! 와 역시 경찰관 멋있다! 우와 아파! 따라와! 우와 멋있다! 나도 경찰이 되고 싶잖아? 집에 가서 엄마 보고 경찰 시켜달라고 해야겠다! 엄마! 아 경찰 시켜주세요! 예! 나도 잘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아유 안 된다니까 어떻게 경찰을 시켜주니? 아 엄마! 오빠가 무슨 경찰임? 오빠 얼굴부터 좀더 불량하게 생겼어. 그냥 불량 감정이 아 불량 식구처럼 생긴 겉옷에 무슨 갈고리처럼 생겼잖아. 너는 형법 제2만조 제3항 나 기분 너무 나빠져서 체포한다. 가만히 있어. 아휴 리아야 알았어 경찰 시켜줄게. 말이 좀 나봐. 정말요? 진짜 완벽하게 시켜줄 거예요? 이응이응 엄마 준비성 알지? 끝내줌. 이응이응 알겠어요. 석방이다. 다 됐다. 자 어때? 만족해? 야호! 나도 이제 경찰이다. 아! 손들어! 어? 움직이면 너 쏴버린다. 어? 난 같은 경찰인데. 아 그거나 그거나. 엄마 저도 이제 휴가범 잡을래요. 휴가범 잡으러 가도 돼요? 엄마가 다 준비해놨어. 그게 무슨 소리? 어? 어? 여보세요? 여보세요? 뭐야 늑대야 왜 그래? 경찰 아저씨 아니에요? 어? 어? 네 맞습니다. 왜 그러시죠? 지금 제 방에 강도가 들었어요. 빨리 와주세요. 너무너무 무서워요. 네? 네 방이요? 여기서 너무 먼데요. 가기 좀 그래요. 야 리아야 그 너희 엄마가 네 방에서 하래. 응. 아 오케이. 지금 출동하겠습니다. 따라와 곰마리 준수. 흔들어! 움직이면! 야야야야야야야야야! 매그네릿! 맞으래! 아! 보통 녀석은 아니군! 이 녀석 왜 이러는 거죠? 아 몰라요. 갑자기 스팸을 같이 안 먹으면 절패겠대요. 스팸! 이거 나랑 안 먹으면 너도 팸! 이런 못된 녀석! 멈춰! 가만히 있어! 이야! 자! 아! 가만히 있어! 리아야! 리아야! 너무 아파! 너무 숙여하는 거야! 아팠어? 죄송. 어차피 범죄자야! 아! 당신을 그 형법 뭐냐? 매그네릿 제로 처판다! 당신은 감옥에서 1000년을 살아야 하며 벌금은 네 신곡으로 한다! 딱딱딱! 오빠, 그 폭행 협박죄... 아, 맞다. 아무튼 처판다! 감사해요. 땡큐. 아, 별거 아닙니다. 제가 해야 될 일인 걸요. 아, 그러면만. 갔냐? 이걸 언제까지 해줘야 되냐? 아이, 좀만 참아요. 우리 아빠가 좀 모자라서 그래요. 아, 고마리 녀석! 따라와! 네. 네,
나 이제 풀어줘. 아니야, 그러고 있어. 잘 어울리네. 요즘 흥악범들이 너무 많아져서 손쓰기가 너무 힘들단 말이야. 엄마 경찰관! 어, 리아야 왜 그래? 반말하지 않는데! 난 경찰서장이야! 예? 왜 그러십니까? 하! 경찰 병력을 더 뽑아야겠어. 우리들끼린 이 많은 흉악범들을 체포하기 힘들거든. 그래서 그런데 아빠 경찰관은 언제 오는지 알 수 있나? 아! 금방 온다고 합니다. 제가 벌써 얘기해 두었습니다. 아! 충성! 에? 충성! 잉여말! 현재까지 이상 없습니다! 순찰 임무 완수했습니다! 충성! 아 그래 충성! 에 그나저나 아빠 경찰관! 얍! 그 저번에 잡기로 한 두바이 마약 사범들 브리핑 좀 해줄 수 있나? 아 그거라면요? 여보? 여보? 그게 뭐지? 그게 뭐야? 안방에 가봐요. 있어요. 아! 안방 회의실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따라오시죠, 경찰 서장님! 요즘 유행하는 마약입니다. 두바이 초콜릿이죠. 너무 맛있어서 사람들이 매일같이 먹다 보니 사람들의 BMI 수치, 즉 비만 수치를 계속 끌어올려 해로운 식품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도 한번 먹어보고 싶긴 한데 어디서 파는지 참. 그 마약 사범은 누군지? 예, 일단 이 두 녀석입니다. 함께 사진을 보시죠. 좀 많이 못생겼군. 이 녀석들이란 말이지? 예, 그렇습니다, 경찰 서장님. 내가 직접 잡으러 가겠어. 아, 예, 다녀오십시오. 고생하세요. 하! 아이, 놀아주는 것도 힘드네. 이쪽인가? 이쪽? 저쪽? 맑은 여기다가 떴는데. 고마워. 왜 그러니? 나한테 말해봐. 난 경찰 아저씨야. 경찰들 여기다가 떴는데 떨어졌어요. 누가 엎쳐간 것 같아요. 더 날짜? 내가 잡아줄게. 걱정하지 마. 정말요? 감사합니다. 제 자전거는 핑크색 자전거예요. 그리고 제 소중한 친구도 같이 있어요. 제 인형. 핑크색 자전거의 소중한 인형. 알겠어. 내가 찾으러 갈게. 이쪽에서 자전거의 냄새가 나는군. 이쪽이야. 와, 곰도 말을 하는구나. 이쪽인다. 분명 이쪽인다. 저건 핑크 자전거의 소녀의 소중한 인형. 거기 당신! 자전거를 훔치다니. 뭐야 이 꼬맹이는? 저리한 거? 자전거를 순순히 넘긴다면 감옥에는 넣지 않겠다. 당장 내놔. 소녀의 아픔이 있단 말이야. 아니 꼬맹이가 돌았나? 이거 원래 내 건데 증거 있어? 그 자전거 앞에 인형이 있잖아요. 그건 주인이 있는 자전거라고요. 그리고 당신 핑크 자전거가 어울리지 않잖아요. 아 이게 내 취향을. 아 이거 말이 너무 안 통하는걸. 여기 CCTV도 없는데 넌 좀 맞아 안 쓰겄다. 일로와. 언니? 어디 자전거 훔친 놈이 왜 이렇게 떳떳해? 그리고 우리 아들 때려? 넌 오늘 죽었어. 우리 아들을 때려? 넌 가만 안 둔다. 경찰 아저씨 이쪽이에요, 이쪽. 잘했다 꼬마야. 차.
당신을 제329조 타인의 재물을 훔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한다 이 도둑 녀석아. 꼬마야, 너 경찰에 재능 있는걸? 아 맞다, 엄마 아빠 경찰 아저씨, 이 아저씨 알아서 해주시고요 저는 먼저 가볼 데가 있어요. 이 녀석이? 아! 자, 여기 사령관. 감사합니다, 경찰 아저씨. 아, 별거 아니야. 저기,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생기면 부탁드려도 될까요? 얼마든지. 아디다디다뜨도도도스. 우와, 멋있다. 끝. 사부 동생님, 교우님, 기수님, 메테오님, 사코님, 엘라님, 성경님, 규석이님, 고재미씨님, 동희님, 일진치프님, 대웅님, 우훈님, 비정님, 용섭님, 아름님, 재환님, 은채님, 고질라님, 기영둥이님, 수경님, 승지수리님, 다솜님, 지혜님, 근정님, 마리오님, 변신의 고양이님, 소영님, 킹킹이님, 여수지오님, 황건님, 정국열대님, 다하리님, 정원님, 마시오님, 정민님, 노예님, 태우님, 백현님, 미니코님, 로즈님, 유에드님, 쾌준님, 진아님, 지현님, 니킹님, 선희님, 시유님, 장태태님, 지은님, 노다사용주님, 이범님, 퍼파님, 우왕님, 정우님.